분장산 등산 계획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코스가 여기 저기 피안목재, 즉 운장산 휴게소에서 주차를 하고 할목재를 경유해서 사봉, 운장산 이렇게 가는 단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처사동에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올라와서 동봉, 운장산, 사봉, 할목재, 독자동 입구 이렇게 내려와서 내처사동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산행을 했습니다. 운장산 현재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서 아무도 등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서 등산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분위기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장산 정상에 왔습니다. 비 오는 날 멋진 운장산 등산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멋지지 않습니까? 이 비바람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운장산 정상에서 이 길을 마음껏 바꿔가겠습니다. 운양대를 향해서 하산하고 있습니다. 운영대 지나고 칠성대인가요? 거기 칠성바인가 통해서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피안복제, 즉 운장산 휴게소에서 올라오는 코스가 2.2km, 여기서 올라와서 와포로에서 가는가 보고요. 여기서 같이 내려가다가 분기점에 나오면 우회전 하시면 제가 올라온 코스에 가장 가까운 근접한 거리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피안복제는 운장산 휴게소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피안복제, 즉 운장산 휴게소에서 올라오시면 가장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 휴게소로 가시게 되면 피안 목재, 즉 운장산 휴게소로 가는 길인 것 같고요. 저희는 저기 내처동 주차장 가야 되는데 그 근접한 거리가 이 독자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우회전해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운장산 하산을 완료해서 비를 피해 움막에 잠시 앉아서 지나온 산을 바라보니 무척 높습니다. 산 허리를 감싸고 있는 녹무도 아름답고요. 비가 와서 물론 산 등산객이 없어서 외롭고 위험하기도 했지만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비가 오는 산행도 나름 적당한 새로운 경험도 주고 색다른 재미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은 가을철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산을 등산해서 산정상에서 바라본 여러 가지 전망들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행의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보기를 희망하면서 하산에 대한 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색다른 경험으로 오늘 하루의 산행도 즐거웠습니다. 이상으로 운장산 산행을 하면서 느낀 소감이었습니다. 하산을 완료한 날머리의 입구입니다. 자, 여기 이 표지석이 보이죠? 여기서 있고 여기서 이제 내처 사동 마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한 600m 정도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점 회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